장관입니다 이게. 와, 약간 꽃 흩날리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와, 이거는 진짜 아쿠아리움이랑 견주어도 손색이 없을 만한 이런 어항인데 이게. 이게 이제 그 퓨전 체크보드 A급 하이파이 개체이고요. 레이아웃 따로 배우신 거예요? 아니면 누가 찍는 거예요? 먼저 제가 직접 보는데요. 오, 너무 이쁜데요? 타이거 패턴이 있는 타이거 블루 타이거입니다. 아, 호랑이 무늬 같은 거? 예, 예. 물을 빼면은, 안에서 물이 스치고 있습니다. 아, 배타항을 이렇게 하신 것도 처음 봤는데요? 어, 저 흰색은 아예 처음 봤어요. 예, 이게 이제 그 플래티넘이라고. 오, 사장님 뭐, 화장실 한번 갔다 오시면 제가 좀 훔쳐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와, 진짜 맞네요. 튀어나와서. 가식들이 먹이 양은 순수 노란색이에요, 생노란색이에요. 여기, 저 정도면, 우리 핀텍스 대회 나가서, 이제, 또, 소청이 아래 정도 막 터졌거든요. AA 그리드입니다. 몰려들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매니아들이. 예. 키웁니다, 물보, 안녕하세요. 슬기로운 물살 TV의 물보입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어디 왔냐면요, 송파에 있는 PCN 프렌즈라는 수족관에 왔는데요. 지금 겉모습 한번 보세요. 장난 아니죠. 디스커스들도 엄청 많고요. 안에도 매장이 되게 넓은데, 또 넓기만한 게 아니라 굉장히 이쁩니다. 안에 들어가서 얼른 보고 싶으시죠? 제가 일단 한번 들어가서 자세히 하나씩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출발! 이제 메인 어항 찍을 건데요. 저 이거 들어오면서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이거 가짜인 줄 알았는데 네. 다 살아있는 거더라고요. 네, 이거는 뭐예요? 레드멜론이에요? 뭐예요 이게? 디스커스인데 네. 레드멜론하고 다르고요. 어. 알비노예요. 알비노. 알비노. 레드멜론은 네. 몸에 이제 때가 타는데 네. 얘는 때가 없어요. 그래서 알비노 슈퍼 레드. 알비노 슈퍼 레드 카바가 있고요. 아. 알토라고 같이 섞여 져 있습니다. 어항은 네. 3600 그 대형 디스커스입니다. 3600이에요? 예, 예. 와. 그죠. 일반 와... 매니아들이 생각하는 꿈의 디스커스 의왕이 없습니다. 엄청 많이 들어있네요. 네. 뭐, 블랙코도 들어가 있고요. 얘는, 얘는 피파가 아니에요. 블랙코예요. 아칸 티쿠스 넘버, 엘넘버 93 이제 SP 개체입니다. 어, 이름이 너무 긴데요? 이거 자막 어떻게 쓰지? 엄청 기네요. 아. 네. 오. 어, 다른 애들도 막 오네요. 네. 아타바코 아트 엔젤이 있으시죠? 아, 있는지도 몰랐는데 냉장 뿌리자마자 나타나네. 냉장 속에 끼워줘. 네, 있는지도 몰랐어요. 이게 장관입니다 이게. 와, 약간 꽃 흩날리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와, 이런 장관 진짜 이런 규모의 크기의 어항이라든가 저런 퀄리티의 디스커스가 있어야만 볼 수 있는 건데, 와, 너무 이쁘다. 와, 이거는 진짜 뭐 아쿠아리움이랑 견주어도 손색이 없을 만한 이런 어항인데 이게. 아, 아니요, 정말 큰데요 이게 어항이. 와, 이게 대형 네 플루다리움 식으로 했는데 드래곤 유목을 이제 가져와서 직접 숙제를 했습니다. 아마존 느낌 컨셉으로 지금 몇 장을 구해보려고. 그 손님들이 네. 물먹을 할 수 있도록. 맞아요. 고기가 되게 한 20종 가까이 들어가 있습니다. 와, 이거 진짜 장난 아니다. 이거는 이게 어항 사이즈를 표현할 때 몇 평으로 표현해도 될 것 같은데 너무 커가지고. 와, 이거 진짜 이 어항 보러 오는 사람도 많을 것 같아요. 와, 뭐야 이거. 고마워 손님들한테도 먹이를 하나씩 주고 있습니다. 아, 오면 엄청 좋아하겠는데요? 네. 애기들이? 네. 여기서 딱 앉아가지고 맥주 한잔 하면 기가 막히게 돼요. 진짜. 와, 진짜 힐링이다. 제가 예전에 관상어 방랑에 갔는데 요거보단 좀 작았는데 이런 사각형의 낮은 어항에다가 민물고기를 담았더라고요. 보고서 와, 진짜 너무 이쁘다 생각했는데 여기 더 이쁜 게 있었네. 오, 너무 이쁘다. 이건 진짜 부럽다. 이거는 진짜 저희 집에도 하고 싶네요 나중에 돈 많이 벌어가지고. 네,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입구부터 있는 어항을 좀 보고 싶은데 여기는 초원
같은 걸 연출을 하신 건가요? 이게 넓은 초원 같은? 예, 맞습니다. 초원에 그냥 바위가 있고, 예. 이게 앉아서 대자연을 구경하는 듯한 느낌으로 전체를 잡았어요. 이게 뭔지 아세요? 하스타 아니에요? 맞습니다. 하스타. 아, 하스타 너무 이쁘다. 분양도 네. 이렇게. 아, 100마리, 100마리, 200마리 되고 있네요. 500마리 아, 500마리요? 와. 역시 군영하면 하스타죠. 하스타. 네. 아, 레이아웃 따로 배우신 거예요? 아니면 누가 찍은 건가요? 아니, 제가 직접 했는데요. 오, 너무 이쁜데요? 너무 과찬을 아니에요, 정말로. 너무 보여주시는 거. 아, 너무 이뻐서. 아니, 해외 유튜버에서 본 듯한 그런 느낌? 네. 어떻게 새로 네. 오신다고. 아, 급하게 네, 준비한. 그래도 너무 이쁜데요? 새우들 중간중간에 있고, 이쪽에도, 아, 이쁘다. 이게 수족관들 제가 다니다 보면은, 네. 그런 뭐, 탱크항에다가 그냥 물고기만 막 넣고서 이제 판매 위주에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네. 레이아웃 있는데 가면 제가 찍으면서도 되게 마음이 편하더라고요. 네. 아, 마음이 진짜 편해지는. 새우 손들이, 네. 새우 모여있는 부분을 보고 되게 궁금해 하세요. 먹이를 먹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새우가 물고기를 먹냐고 뭐 이렇게 물어봤는데 물고기를 먹고 있는 거예요. 이제 제가 정말 좋아하는 알플들 이렇게 있네요. 네, 알플들 그리고 중간에 유목. 달팽이 그 안방을 벽을 타고 내려왔습니다. 다이어트. 그러네요. 다이어트 달팽이요. 아, 달팽이가 이렇게 내려오기도 하는구나. 제가 진짜 죽을 수 있으니까 다시는 내려오겠습니다. 예, 이렇게 내려오는구나. 네. 이렇게 알풀이랑 중간에 이제 굵직한 유목을 네. 포인트를 또 주시고 모스볼도 모스볼도 판매 중이신 거죠? 예, 네, 대포 경우 판매를 좀 하고 있습니다. 풀스네일도 이렇게 있고 안시 네. 정성국고기들도 있고 와 여기는 무슨 산 속이네요. 네, 네, 맞습니다. 아, 여기도 역시 알풀들이 이렇게 포인트로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 여기는 좀 베타 아파트인데 예, 멀리서 한번 쓰면 이렇게 네, 맞습니다. 베타로 자동 물갈이로 예. 하려고 했는데 베타가 관리가 힘들어서 그래도 조금 예. 심심하지 않게끔 네. 그 화초하고 수초를 좀 겸해서 예. 개구리밥하고 맞아요 맞아요 예, 좀 초록색 느낌을 많이 연출하려고 했습니다. 이게 이제 물을 빼면은 예. 볼탑이 알아서 물이 뒤채워집니다. 아 베타항을 이렇게 넣으신 것도 처음 봤는데요? 예, 그 관리하기 좀 편하게끔 그렇게 이제 하고 있습니다. 베타항을 이렇게 넣으시다니. 너무 이뻐요. 이 공간이 이렇게 검은색에다가 이렇게 풀을 해놓으시니까. 이쪽은 여기 한번 보시죠. 이게 이쪽이요? 컨셉이 예. 예전 컨셉이 예. 이쪽에 이제 예. 그 단독 수족 데코 의왕을 넘어서서 예? 예, 저희 시즌 브랜드 메인 컨셉인 디스커트 의왕들이 이렇게 이제 창을 큰 창을 두고 네. 디자인을 해놨거든요. 공간 분리를 딱 해놓으셨네요. 예. 그리고 이쪽은 이제 아기자기한 베타랑 그 외에 이제 세팅된 어항들이네요. 세팅 어항들. 네, 맞습니다. 이게 그냥 일반 손님들이 예. 큰 부담 없이 이제 하나씩 하나씩 물생활 즐겨보시겠고요. 저형 어항에 저렴한 어항으로 해서 네. 직접 지갑에 갈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역시나 아이들을 좋아하는 네. 또 거북이가 빠질 수가 없죠. 사실 거북이 되게 많네요. 예. 그리고 매장에 있는 거는 웨스턴 페인트 커트라고 핑크벨리. 아, 핑크벨리랑 예. 웨스턴 예. 페인트 커트요? 예, 두 예. 종류가 있고요. 이 친구는 이제 뱃목 거북이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뱃목 거북이요? 예, 뱃목 거북이라고. 목이 왜 이렇게 길어요, 이거? 잘하냐고 맨날 물어보죠. 저 당연히 잘하라고 생각했거든요. 예. 아마. 공룡의 그 후손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요. 공룡 같은 느낌이. 여기 쪽은 시크리드 총집합인데요. 아. 모바랑 네. 다양하게 섞여 있습니다. 근데 골드 헤드도 있고요. 아. 예. 아, 모바 아직 어린 친구들 있고. 예, 어틀라투스. 예. 펌프리 골드도 있고. 프로페어스도 있고. 약간 저는 소형어종 위주로 많이 찍어봤었는데 네. 이렇게 또 디스커스랑 이런 친구들도 있으니까 네. 새롭네요. 여기도 재밌죠. 네. 그리고 지금 뭐 어종도 어종인데 이런 이렇게 일부러 하신 건지 모르겠는데 바닥이랑 네. 그 다음에 옆에 측량장이랑 네. 이런 거 지금 검은색으로 해가지고 네. 너무 디자인 자체를 지금 매장도 다 검은색이잖아요. 아, 예, 맞습니다. 일부러 예. 하신 거예요? 예, 그 고기만 좀 잘 예. 열대어만 예쁘게 예. 잘 보이기 위해서 네. 조명하고 이제 수조 쪽으로 포지션하기 위해서 네. 컨셉을 약간 다크 블랙 쪽으로 잡았고요. 아.
바닥은 드레이크 보면서 물결을 아름답게 잘 감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컨셉을 하거든요. 아, 이렇게 완전 블랙으로 한 데는 저는 처음 봤어요. 촬영을 많이 다녔지만. 아, 그래요? 네. 블랙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아, 깔끔하게. 이쪽에 엔젤도 있네요? 엔젤? 예, 예, 맞습니다. 엔젤도 있고, 블랙에는 화이트 엔젤이 있고요. 롱 레이스 골드 렌즈도 있고. 엄청 많다. 너무 기대되는 이제 디스코스 매니아 분들이 정말 좋아하실 것 같은 공간이거든요. 이거 제가 공개를 해도 되나 싶은데, 와, 얼핏 봐도 와, 굉장히 딱 생물실 느낌도 나면서 전시회장 느낌도 나는데, 살짝 한번 이렇게 딱 보여드릴게요. 이 정도거든요. 여기 한번 공개해도 괜찮으시겠어요? 예, 예, 예. 그러니까 어저께 네. 들어온 네. 이제 말레이시아에서 와, 어저께 들어와서 지금 근육 중인데, 여기 이제 그 피전 체트보드 A급 하이바디 개체이고요. 네. 여기 이제 그 피전 게 이럽션. 이럽션. 예, 레오파드 스네이크 스킨 계열 중에서 예. 점이 분리된 게 이제 이럽션인데, 얘도 육품종이라서 되게 예뻐요. 너무 이쁘네요. 예, 이펙트가 되게 강하죠. 네. 이게 이제 되게 화려합니다. 와. 하얀색 의왕에서 정말 화려한데, 단점은 네. 검정색 의왕에서는 약간 몸에 이제 그 보호색이라는 소위 말하는 때가 좀 탄다고 그렇게 조금씩 올라오는데, 심하게 올라오진 않고요. 네. 앞으로 이제 이런 것들은 흰색 위주로 이제 키워야 예쁘게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예. 요거는 예. 그 말레이시아 페낭에서 이제 예. 브리딩에서 제가 수입했는 헬 크로스라는 이제 디스커스예요. 되게 매니아 분들이 좋아하는 스타일이에요. 블루링이 돌아가고요. 약간 야생 느낌이 나면서 이제 그 발색이 좀 뭐라 빛과 번쩍하다 고 이렇게 말씀드려야 되는 거예요. 공개적인 느낌도 난다고 해야 되나? 그리고 요거는 이제 브라질 아마존 강에서 있는 이 야생 디스커스, 레드 디스커스입니다. 요거는 저기 편향에서 입고되는 그 타이거 패턴이 갖고 있는 호랑이 무늬 같은 거. 예, 예. 그 무늬가 점점 작게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거를 갤럭시 레드 프라이즈라고 합니다. 갤럭시? 예. 은하수 같이 이렇게 네, 예, 맞습니다. 이게 체형이 이제 디스커스는 원반형이어야지 하이컬러트인데 네. 개체들이 보시면 체형이 동그랗잖아요. 네네. 네. 거의 요게 이제 A 그리드 체형입니다. 디스커스입니다. 요거는 되게 특이하네요. 예, 슈퍼레드 멜론. 산메라 디스커스가 있는데요. 네. 산메라 디스커스에서 한층 업그레이드 시킨 오리엔탈 레드를 떠나서 넘어서서 발색을 좀 더 레드하게 만든 게 이제 슈퍼레드 커버 디스커스. 얘도 엄청 빨갛네요. 예, 얘는 지금 라플라시아라고 네. 사실 이제 발색이 되게 많이 빠졌고 좋은 개체들은 좀 많이 빠진 상태라서. 저 흰색은 아예 처음 봤어요 지금. 예, 요게 이제 그 플래티넘이라고. 플래티넘이요? 알비노 플래티넘 디스커스예요. 얘네들도 마찬가지로 이제 흰색이지만 알비노라서 때가 타지가 않아요. 검정색 의왕에 넣었을 때 가장 아름답게 보여요. 색 대비가 커서요. 예쁘죠. 단색이요? 네. 저는 초보라 그런지 단색이 이쁜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여성분들은 이거 보고 네. 귀신이라고 그래요. 아, 귀신? 네, 무서워요. 오, 예쁜데? 네. 하얀 소복 입은 귀신 같아요. 아, 그런 느낌도 있네요. 네. 이렇게도 있고, 와, 여기도 네. 가슴 디스커스들. 와, 네, 엄청 많다. 또 다른 컨셉을 한번 보실까요? 얘는 이제. 그게 아니에요? 임재? 예. 와, 비싼 임재들이 이렇게 잔뜩 있네요. L046 임재입니다. 와. 얼룩말 줄무늬를 갖고 있어서. 제브라 플랫퍼라고 합니다. 아, 네. 오, 사장님, 뭐, 화장실 한번 갔다 오시면 제가 좀 훔쳐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아, 진짜 맞네요. 이런 고가의 또 인재들도 구경을 한번 할 수 있네요. 네, 요즘 매니아 분들이 많이 네. 이제 키우시는 플랫퍼 중에서 핫한 그렇죠. 플랫퍼입니다. 좋아하시는 분들 진짜 많더라고요. 예, 네, 맞아요. 워낙 이쁘니까. 얘네는 조금 어린 개체들이네요? 예, 네, 요게 지금,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고 브리딩 하시고 계시는 홍월이라는 디스커스입니다. 많이 들어본 것 같아요. 많이 들어보셨죠? 네. 예, 레드문 홍월. 홍월. 예. 와, 끝도 없다. 디스커스 계속 나오네요. 네. 종류 되게 많죠? 네. 노란색이네요. 예, 노란색. 이거는 레드 멜론이 아니고요. 네. 알비노 계열입니다. 알비노 레드입니다. 알비노인데 이제 얘가 알비노 골든.
커버가 돌아가는 게 알비노 골든 커버. 요게 약간 그 흰색 스팟이 남겨져 있는 게 알비노 말보루. 요렇게 이제 터콰이즈 무늬가 있는 게 알비노 골든 터콰이즈. 전박이로 되어 있는 게 알비노 골든 LSS. 레오파드 스네이크 스킨. 종류가 되게 많죠? 네. 근데 이제 이게 지금 순수하게 이제 그 태어나서 발색들을 먹이기 위한 순수 노란색이에요. 샛노란색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발색 강화 사료, 비트 같은 발색 강화 사료를 먹이면 색깔이 이렇게 주황색으로 바뀌게 돼요. 근데 얘는 알비노 아니지만은, 그러니까 알비노도 이제 때가 안 타지만은 그 발색 강화 사료에서 색깔이 바뀔 수는 있어요. 아, 얘네가 색깔이 바뀌어요? 그냥? 예, 예, 예. 아, 신기하다. 그러니까, 예, 되게 고급스러운 색상이죠. 아... 이거는 아까 본 피존계열 개체하고 똑같은데요. 피존 체크보드, 화이트 피존, 요렇게 됩니다. 요런 게 이제 그 흰색으로 자글자글 나눠진 게 피존 체크보드고요. 요거는 사실 골든 선라이즈라고. 야, 나가봐. 아, 좀 다르죠. 예, 예, 골든 선라이즈. 오. 느낌이 조금 다르죠, 패턴이. 아예 다르네요. 예. 와, 이쪽 공간에도 또 디스커스. 디스커스 천국이네요. 네. 디스커스가 아마 공원 제가 제일 많이 갖고 와, 진짜 많다. 얘 약간 푸른빛 나는 애인데. 예, 요거는 어저께 저기 평양에서 숙소에 들어왔는데, 이거는 블루 다이아몬드. 아, 예, 슈퍼 하이바디 블루 다이아몬드고요. 예. 저 정도면 우리 킬텍스 대회 나가서 이제 예. 쇼 컴평이 할 정도면 컬러 대장입니다. AA 그리드입니다. 이 친구는 이제 그 머큐리라고 예. 블루 다이아몬드에서 약간 흰색 그 몸통 반점들이 먹은 그런 아주 좀 유니크한 패턴의 디스커스입니다. 레어한 디스커스. 아, 여기는 야생이라고 써있네요. 예, 맞습니다. 이거는 야생 아마존 파라곤이 기르에서 채집한, 어부들이 채집한 슈퍼레드 디스커스예요. 근데 제가 약간 야생이라고 듣고 봐서 그런지 진짜 약간 거친 느낌이 있네요. 네, 그, 쌍남자 같은 예. 제가 치는 이름은 레드벨리라는 네. 빨간 딸기라는 이제 이름의 아~ 개체예요. 아~ 네. 아~ 저희 매장에 유일하게 저만 갖고 있는 개체예요. 오~ 네. 냉장인가요? 네, 냉동장 부분이에요. 저는 뭐 사장님 영양제 드시는 줄 알고 만지시길래 냉장이었구나. 하나 더 줘. 아, 하나 볼까요? 기력이 딸리시면 하나 더 줘. 제가 한번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이제 제가 브리딩한 개체인데요. 예. 그 엘레강스라고. 예. 이 친구도 이제 예. 전 세계적으로 저희 매장에 하나밖에 없습니다. 아. 제가 만든 개체인데요. 아. 마지막으로 디스커스는 예. 예. 이 친구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오. 이 친구는 이제 맨 네. 로얄 쪽에서 나왔는데요. 네. 이름은 스트라이튼 터콰이즈. 네. 스트라이즈, 그러니까 이게 수평 라인이 이제 쭉 뻗었다고 해갖고 네. 친구들이 해당 친구들이 네. 스트라이튼 그 블루 터콰이즈라고 이름을 지었더라고요. 아. 네. 디스커스는 유튜버는 이래 보시는 게 아니고요. 네. 이렇게 앉아서 정면으로 봐야 돼요. 정면으로요? 네. 그래야 이 하이바디 호떡 모양의 예. 체형을 느낄 수가 있어요. 체형을 한번 느껴보겠습니다. 네. 아. 매니아 분들은 이렇게 보시면 이 자세로 한 30분간 셀렉션 하기 위해서 앉아서 기다리십니다. 와. 진정한 디스커스 매니아의 자세입니다. 또 그런 디스커스의 세계가 또 있구나. 사장님, 네. 그러면 정말 네. 많은 지금 디스커스를 봤잖아요. 네. 이 중에서 가장 좀 고가의 개체다 하시는 게 있을까요? 아까 한번 전에 네. 보여드렸던 엘레강스가 예. 저는 가치를 상대급과 국가로 되게 같은데 레드벨리하고요. 아~ 제일 국가는 아웃사이드 네. 밖에 있고요. 아~ 지금 제가 이제 먹이를 줄 예. 텐데 유튜버님 예. 보시면은 이제 야생 블루 헤켈, 블루문 헤켈들이 있거든요. 야생이에요, 쟤네들. 너무 무섭다. 예. 걔네들도 국가예요. 상당히 지금 공격적으로 애들이. 야생 네. 이런 맛에 이제 몰려들거든요. 예. 디스커스 매니아들이 예. 키웁니다. 야생 애들 반응하기 시작했어 이제. 네. 오. 자, 야생 특유의 그런 매력이 그렇죠. 있네요.